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과 관련하여 깎아내리기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당력을 집중하여 외교 활동을 폄훼하는 것은 정당사에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진정 국익을 생각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통해 얻은 한미, 한일 관계에서의 의미 있는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살리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양국 정상이 만난 것이 2년 9개월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직접 만나면서 문재인 정권이 망쳐놓은 한일 관계의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웠습니다. 만남 자체가 성과이고 미래지향적 방향 설정이 큰 업적입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대한민국의 우려사항을 직접 전달하고 바이든 미 대통령이 대한민국 전기차의 상황을 인지하게 한 것은 큰 외교적 쾌거입니다. 민주당은 조문 외교에 모든 가짜뉴스를 생산하며 제2의 광우병 사태를 만들려 하더니 이젠 한미, 한일 정상회담 성과까지 깎아내려 정치적 이득에만 혈안입니다. 이젠 사적 대화까지 이용해 동맹관계를 이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야당으로서 지적을 하십시오. 하지만 국가 원수의 외교적 노력까지 왜곡 비방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환율을 비롯한 금융시장 안정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리 역전에 따른 외국 자금의 이탈을 최소화하고 고환율에 따른 수출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약자의 맞춤형 대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국의 고강도 금리 상승으로 무역수지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무역수지 적자는 25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역금융 지원 등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무역수지 적자를 극복해야 합니다. 통상산업부는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세워 당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환율 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이 정부의 주요 세제 정책을 초부자 감세라고 규정하고 강력하게 막겠다는 당론을 채택을 했습니다. 나라를 또다시 두 편으로 갈라 갈등을 조장하고 국력을 분열시키고 내 편만 지키면 되는 전형적인 민주당스러운 편가르기 정치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한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경제 활력을 되살려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민간과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국민들의 세부담을 정상화시키는 세제 개편을 막겠다는 것은 국가 경쟁력 회복을 당론으로 막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종부세 반대도 개편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주택가액에 따라 과세하여 과세 형평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실패로 급등한 주택 공시 가격을 감안하여 종부세 기존 공제 금액을 현실화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21년 12월 대선 후보 당시에는 불합리한 종부세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22년도 1월 문재인 정권의 종부세 완화 발표에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2월 유세 과정에서는 집값이 갑자기 올라서 세금이 확 오르니 화나죠. 저도 화나더라. 과도하게 오른 것들을 차츰차츰 조정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말이 이젠 초부자 감세로 진화를 했습니다. 집 한 채 갖고 있는 분들 소득이 없어 세금을 못 내고 있는 분들조차 초부자가 되겠습니까?
수십 년씩 집안채 갖고 있는 것이 증오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초부자 감세라는 혐오스러운 프레임으로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